저를 불허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일단 첫 번째가 일단은 이제 누뚱이가 있다라는 거 하고 또 진짜로 불허하는 게 결혼 두번한 거에 대해서 엄청 이제 불허한 웃자고 한 얘긴데요. 예. 두번한걸 부러워하기에는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도 없어. 부러워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지난하고 힘듭니다. 그냥 웬만하면 그냥 첫 번째에서 뿌리 내리는 게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진짜 부러워하는 게 세 분이야. K50대들이 그 아이 부모가 되는 막내가 몇 년생인 거죠? 이제 뭐 22개월 됐어요. 전 막내는 21년. 21년생. 저 이제 19개월 됐습니다. 공교롭게 터울이 다 5살이죠. 아, 그래요? 제가 이제 22개월. 아. 아니. 내가. 아빠들이 이래요. 내가 21년. 진짜 저희가 이제 완벽한 이제 신둥이. 완전체. 네. 뭐? 완전체요. 완전체. 여러분들이 아주 반가워하실 만한 또 저희가 또 믿고 아주 의지할 만한 또 거의 시상식 분위기인데요? 꽃중년 아빠들이야. 어서 오십시오. 보세요, 보세요. 내가 거기 낄 자격이 되나? 아유. 응? 아유, 왜 그러십니까? 반갑습니다. 함께해서 반갑네요. 그럼 손이라도 잡아봐야지. 아유, 신성우 씨. 앉아. 아유, 정말 반갑네. 네. 아유. 어쨌거나 정말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 대단하다는 의미가 뭐야?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그렇지, 감사하지 뭐. 요즘 뭐 이제. 적은 나이도 아닌데, 아직도. 현역으로 뛴다는 거는. 네. 정말 감사한 일이야. 리스펙을 늘 감사해. 네. 최고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 되게 짠한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늦게 애를 갖고 맞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늦둥이들에게 뭔가를 능력을 키워주고 저희들 모습 생각해 보니까 찐한 거지. 아이고 잘해. 손수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성우입니다. 제가 뭐 철없으니까 결혼을 늦게 했는데 완전 늦었죠. 50살이 넘어서 있으니까. 그리고 아들 둘을 만나는 운명이었고. 네. 장난꾸러기 아기 코끼리 엄마 따라 쿵쾅쿵쾅. 3부자구나, 3부자. 아빠. 오. 오빠. 삐삐뽀. 꿀가. 내 거야! 오! 오! 애기 냄새 너무 좋아. 아이고, 아우, 아우, 아우. 먹고 싶냐? 아빠를 하루에 한 500번 부르는 것 같아. 그렇지, 더 부를 수도 있어, 잠결에도. 안아? 안아? 어, 알았어, 안아. 아빠 안아? 지금은 힘들죠. 힘들죠. 제 친구들 같은 경우 보면 벌써 할아버지가 된 친구도 있어요. 진짜로. 얼마 전에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축하한다. 제 친구들이 이제 뭐 일찍 결혼한 친구들은 그렇지. 그런 거야. 와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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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콩. 아니야, 괜찮아. 이거 뭐야? 선정아,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자. 아니야, 아니야? 아빠 안 보이나 봐. 선정아, 이거 뭐야? 안중에도 없어, 지금 엄마 찾는 거야. 아빠 투명인간이야. 엄마 저기 오늘 저기 휴가야. 엄마 좀 쉬게 해주자. 나는 저걸 딱 보면 반준이가
이제 평상시에 엄마랑 많이 가까웠는지 아빠랑 많이 가까웠는지 맞아요. 딱 안겼을 때 저거 딱 5초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재욱 씨는 저거보다 조금 나아요, 상황이? 나중에 제 집 나오면.